화창한 4월의 봄날 우리 평양을 방문한 남측의 술단은 동평양 대국장에서의 첫 공연에 이어서 오늘 여기 유경 정중체육관에서 우리 예수님들과 함께 뜻깊은 영안 공연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남녘의 예수님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어서 처음 뵙는 건데도 마치 언젠가 배웠던 분인 것처럼 굉장히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 저희는 북과 남 예수님들의 은한 공연 무대를 통해서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바람, 통일을 바라는 온 교리의 지향과 명언이 얼마나 뜨거운가에 대해서 다시금 더욱더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북남 예수님들의 은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김옥주씨, 송영씨는요, 지난 2월 강릉과 서울에서 열린 공연에서 굉장히 남측에도 큰 인상을 주었었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도 또 한번 아름다운 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지난 동평양대국장에서 첫 공연 때 네. 소연 가수가 우리 노래 푸른 보드나무를 잘 불러서 우리 평양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목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양 시민 여러분들께서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나고요. 방금 들려드린 노래가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제가 가수로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노래가 제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진짜 뭉클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내내 누르고 있었는데, 야, 이거 한번 터지면 이게 잘 안 멈추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노래는, 예, 넌 할 수 있어.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자주 초대해 주실 거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뒤늦은 이렇게 살아온 나의 그
마이크 써주세요. 네, 가수라고 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 북측 가수분 김옥주 씨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갈망하는 온전히 뜨거운 숨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